연극을 알아? 러브 스토리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이순재 선생님과 신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좀 오프닝에 멋있다. 좀 과도하게 제가 니들이 연극을 알아 했는데 어떻게 신부 선생님 마음에 드셨는지.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 대박. 그래도 좀 그 슬쩍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될까요? 니들이 연극을 알아? 오. 역시 당연히 똑같죠. 신부 선생님이 하신 거니까요. 아니 저희가 또 이제 모인 이유가 연극 때문에 또 모였잖아요. 이제 이건 뭐 요즘 우리 노년층의 가장 관심사인 치매에 관한 또 그 노인대에 관한 이런 얘기가 중심이 돼서 기억을 상실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상당히 좋은 작품이다 하는 느낌을 느꼈는데 이번에 마침 또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순재 선생님께서는 버럭 순재가 있잖아요. 버럭버럭 그렇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나 버럭버럭 순재 아니야? 나 버럭버럭 그 작품상을 순재 하라고 그래서 했지. 야동 순재. 네, 야동 순재 정상장면은 엄한 아버지 이미지를 단번에 칭찬하는 명장면이죠.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요즘 또 그 시트콤이 일본에서 막 유행이 돼가지고 일본 말로는 AV 순재라고. AV 순재. 야동이라는 건 AV라는 건 행위 잘 얘기하는 거고. 네. 야동이라는 건 관람 잘 얘기하는 거고. 다만 AV를 즐겨 볼 수도 있다 하는 정보니까. 이거 보는 거 답이잖아 이게. 근데 여기 저 AV 안 본 사람에서 손 들어봐.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 그 연극을 하려면 막 에너지도 쏟고 연습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순재 선생님께서 워낙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초보 골프 배울 때 우리 가르친 선생이 빨리 걸어야 된다. 뒷사람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걷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네.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우리 또 신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또 체력 관리 하시는지. 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퇴미나면 운동을 합니다. 술을 조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나 술 좋아하지. 그래서 네. 옥자는 내가 그렇게 운동하는 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온다고 그래요. 나도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쿨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동료들 보게 되면 우리 또래가 지금 남아있어서 많이 없는데 사실은 그 술 관리 잘못해서 우리 때 먹은 술은 유쾌하고 기분 좋고 성취의 술이 아니라 패배와 외면 여기서는 울분의 술들 이게 폭주하게 되고 술에 절제가 없어진단 말이야. 여기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한다. 시끄러워. 예. 규칙적으로 운동 원래 규칙적 운동을 못하거든 사람인데 규칙적으로 네. 저 되게 그 수업 듣는 학생 느낌이었어요. 네. 손숙 선생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상해를 신부 선생님께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뭐 작품도 안 읽어보고 무조건 했다. 그 제작부에서 그 여배우를 섭외할 때 선생님 그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섭외해봐라. 그렇게 권했어요, 내가. 신구 씨하고 손숙 씨는 황금 콤비예요. 그래. 진짜예요. 네.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 다음에 손숙 씨를 꼭 만나면은 두 분의 칭찬을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밥이나 사면 되지 뭐 그래. 꽃미남 시절 때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짜자잔. 네, 두 분의 빛나는 리즈 시절 어떠세요? 근데 왜 내 걸 이렇게 꼽네? 한 분은 꽃미남이고 한 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이거 다 꽃미남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났는데. 옛날 추억들이 생각날 것 같은데. 더 좋은 사진이 있는데 잘 못 찾았구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핸섬 순재 3종 세트. 하는 나의 전성기가 지금일지 아니면 젊었을 때일지. 요즘들 많이 부러워하더라고. 요즘 아니 80대 거 정도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버니까 그걸 부러워하더라고 널. 네.